새로운 지시사항이 하달됐다. 브리핑을 시작하지. 도나바꾼, 상황이 그 이상 커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다행은 뭐가 다행이라는 거야? 이 꼰대 녀석, 왜 날 방해한 거야? 조금만 더 있었으면 그 녀석을 요절낼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 가능했을지 여부는 둘째치고서라도 검은 양팀과의 교전은 용납할 수 없다. 앞으로 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그들과의 교전을 피하도록.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이건 그 망할 감시관이 지시한 거라고! 그 망할 여자가 검은 양팀을 때려눕혀도 좋다고 허락했단 말이야! 흥, 언제부터 그렇게 상관의 명령이 고분고분 따르게 된 거지?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거절하지. 그보다도 당장은 감시관의 명령은 무시해도 좋다. 이건 감시관보다 더 높은 직책의 벌처스 간부가 직접 내린 지시니까 말이지. 이런 막을 두고 봐. 언젠가는 그 녀석이랑 끝을 보고 말 테니. 그래야 할 때가 오면 내가 직접 그러라고 지시를 할 거다. 네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때를 정하는 운은 범하지 마라. 다시 한번 말하지. 검은 양팀과의 교전은 삼가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내리는 지시에 따르기 바란다. 이제부터 내가 내릴 지시는 홍시영 감시관의 지시보다도 우선된다. 학교는 민감한 지역이다. 섣부른 행동은 삼가도록.